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일단 응답 찬양도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천국은 마치 그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예, 오늘 말씀은 그 일곱 개의 천국 비유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밝고 명랑하고 그러나 굉장히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멋지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되게 이생의 삶 저편에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생각하죠. 죽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나 그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뭐 어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든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효과를 봤다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성인군자가 되거나 천사가 되었어야 맞죠. 그런 저세계, 천국, 또 이상세계에 대한 판타지가 제일 많았던 초등학교 때나 어린 시절에도 우리는 구슬 한 개나 떡 한 개 때문에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렇게 별로 교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피 안의 무기력함은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두려움은 커가는데 공부를 안 하는 그 심리는 뭐 때문이죠? 예. 범죄를 하는 사람은 범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아는데도 범죄를 또 저지르는 그 심정은 뭐죠? 그래서 죽음의 강 저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거나 우리를 바르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림책과 같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 서재들을 가지고 마치 그림책을 펼쳐놓고 계시는 것과 같은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뭐 어디에 있다 아니면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천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또 우리는 어떤 결과로 천국에 가는 조건을 가진다 어떤 천국은 결과라든지 우리가 보통 천국 지옥 그러면 결과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영적이든 피안이든 여기든 저기든 어디엔가 내가 들어간다는 공간적인 개념 언제쯤에서 들어간다 공간 시간 그리고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뭐 유프라테스 강과 뭐 어디 사이에 있는 또 아니면 뭐 저기 샹그릴라 티벳 저기 어디 산 너머에 있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적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 같은 곳으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그게 참 특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못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별로 못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참 기이하고 신기하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저에게 비밀로 붙여져 있었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천국 비유도 같이 깨달아 그 안에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또 어떤 비밀 지도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뜸 그만드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다. 예?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사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다. 어떤 인격자, 그 인격자 혹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와 같다. 어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 천국은 마치 그런 마음과 같다는 거죠. 어떤 결과된 상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어떤 창조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장 인격적인 가장 온전하신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분의 마음의 상태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런 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하철 앞에서 예수천당 천국 지옥,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맞습니다. 복음을 가장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맞죠. 예? 낭떠러지 앞에다가 떨어지면 죽음, 피하면 삶. 그렇게 쓰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즉사. 그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두 갈래의 길이 하나의 두 갈래 길의 선택처럼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아무런 비밀도 없는 듯이 그렇게 표현해 놓음으로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조금 더 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다 더 중요한 선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우리는 검은 것과 흰 것, 마치 끔찍스러운 것과 엄청난 것, 마치 그와 같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닌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큰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미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아주 죽으라고 욕을 한 시어머니가 딸한테 엄청나게 잘해줘버림으로써 뭔가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며느리가 아이가 못된 거예요. 내가 우리 딸에게 잘하는 걸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며느리만 보면 심통이 나는 이유는 제가 못돼서 그렇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시어머니들이 섭섭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시어머니 아래서는 또 며느리고요. 예,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또 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관계가 복잡한데. 예, 즉 우리 아내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된 마음을 갖거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정욕 또 모든 탐욕 그건 정당화됩니다. 백화점에는 창문을 안 만들어 놓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굉장히 점층적인 가격 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눈에 익숙하게 입구에 있는 5유로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점 눈을 익숙해져 나가다 보면 5층이나 6층에쯤 올라가면 1000유로나 1500유로쯤 된다고 해도 예, 아까 것을 약간만 더 하면 그 다음 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탐심들 또 부정적인 마음들도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별로 나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데 악은 우리들에게, 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우리를 강요하고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현혹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찾는 사람이 적고 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거나 세례를 받기 전에 되게 물어보면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격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격을 정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율법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생각보다 관대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엄격해.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어떤 분이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근데 찾아오더니 저보고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뭔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세요. 아니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교회는 담배 피는 거가 안 되게 돼 있죠. 예. 근데 제가 그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아, 담배 피면 지옥 가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여기 같이 지내는 사람 중에도 신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담배 피우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또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신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더 훨씬 더 율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성자와 같이 되고 천사와 같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잘 믿고 그러므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천국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포기하느냐?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예, 때로는 적당한 탐욕이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또 적당한 내 안에 부정성이 있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새 와이셔츠를 입으면 불편한 것과 같아요. 그냥 허름한 셔츠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편하게 있을 때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 말씀 따라 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정말 게르네하지 않은 거예요. 기꺼워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천국은 마치 부담스러운 어떤 모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천국은 마치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어떤 일에 내가 해야만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처음 사역에 부담을 갖게 되거나 할 적에 갖는 어려움들을 제가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지만 그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 한쪽은 굉장히 악하고 무섭거나 한쪽은 좋은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거나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의 길을 많이 찾는 것은 그게 생각보다 편하고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좁은 길을 찾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저는 복음이 가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 왜 이 가장 핵심적인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운 비밀과 같다. 축복의 비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보배는 뭘까요? 천국에 감추어진 가장 큰 보배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 마음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남으로써 나의 이야기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진다. 근데 그 자연이 우리한테 해를 가져다 주면 하나님 또 느껴요? 네? 우박음마저 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 그럼 하나님을 느껴요? 기분 좋을 때만. 폭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값싸게 자연공원 들어가고 그리고 숙소도 쉽게 얻었을 때만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혔거나 숙소를 못 얻었거나 폭풍우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쳤거나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느껴요? 원망스럽죠? 아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느낀다는 말은 굉장히 제한된 말이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살이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간다. 불교적이죠?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세상에 온갖 108번뇌의 삶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해탈의 길을 거기서 찾아간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피조물의
자기 모습을 볼 뿐이에요. 왜곡된 우리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결국은 발견할 뿐이에요. 아하,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구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안에 반사되고 비추인 내 삶에 일그러지고 그리고 왜곡된 자기 모습을 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건 보배와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발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의 집에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에요. 천국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빠의 무등을 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천국은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그의 그 피 흘리신 은혜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시간 저편, 경계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났고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천국은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데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것을 만났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는 결코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의 밭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그게 더 비싸.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사는 거죠. 아니, 그것을 내가 얻는 거죠. 예? 그것을 얻는 거죠.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예, 그 밭을 파다가 우연히 그 보배를 찾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가서 예, 그 광맥이 있고 말이죠. 또 거기에 예, 석유가 묻혀있고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다. 그러면 그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거죠.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얻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보배와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보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팔아서 그 보배를 우리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보배를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의무처럼 아니면 내가 해야 되니까 믿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신방을 갔다가 동대구역 앞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도 그때가 30이 안 됐었던 나이인데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싫어졌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그렇게 없었어요. 제 마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확신이 없었어요. 일생 동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이거 전도사 생활을 하면은 글쎄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네, 마음속에 회가 있었고 환멸이 있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천국은 저에게 보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선 길이었지
제게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보배는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천국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선의 길이었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여기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뒷간에 버려진 폐품처럼 여기고 있는지, 처치곤란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있는지, 새벽기도 아이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큐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지,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할 일이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천국이 보배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이상 내게 가슴 떨리고 벅차고 아름답고 그리고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보배를 다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나 또 순장 리더 또 영적인 양육을 받는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부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부럽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악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약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내가 마음을 졸이고 손에 땀을 쥐고 보는데 일단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너무 자유로워. 예? 근데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고 야 프로페셔널하다, 탁월하다, 어떤 세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이구동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부러운 거예요.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부처님이 되셨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부러움이에요. 좋은 의미의 부러움. 닮고 싶은 부러움. 네. 어릴 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자기가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아.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영화 배우가 된 거. 액션 영화를 보고 나오면 내가 액션 주인공. 카우보이 영화 보면 카우보이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럽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동의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휴, 닮기는커녕 뭐 조금이라도 해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영화를 내가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이 정말 멋지다 그러면 나오면서 벌써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닮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러워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마치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피해요. 부끄러운 거죠. 예, 신앙인인 거 그렇게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죠. 저기서 누가 앉아서 큰 소리로 집사님 부르니까 나 좀 세상에서 저렇게 좀 아는 체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옆에 사람이 누구야?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있어. 저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그 정도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마. 더 이상 보배가 아닌 사람들, 또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같이 만날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학할 때 마북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그 대학 맨자 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제 그 식당에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 항상 들어갈 때마다 식당이 너무 크다는 데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식당이 큰지 학생들이 뭐 글쎄요 한 5,600명은 한꺼번에 앉아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이 높은 강당 같은 데를 식당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식탁들이 쫙 있으면 식판 가지고 가면요 벌써 저 끝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저 끝에까지 등진 사람들 빼고는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 예 제일 처음에 무슨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예. 독일 사람들이 저 아시아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벌써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아 정말 길게가 안 돼. 예? 해주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발타 살발타.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지 입력된 기도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아멘 하고서 눈 뜨고 한번 그분 한 두어 명 또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날이잖아요. 어느 날 제 앞에 그 한 친구가 앉아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냥 일반적인 애들한테는 뭐 fry 그러고 딱 하거나 뭐 그런데 아 내가 여기 앉아도 되냐고 고색창연하게 물어봐요. 우리 강전사님 찬양인다는 것처럼 굉장히 클래식하게 저 아주 은혜 받고 있어요. 요새 수요일 날 클래식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앉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앉았는데 안경 끼고 키가 크고 허리한 친구였는데 제 앞에 딱 앉았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표정이 편안하게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 앞에 예를 들어서 강전사님이 갑자기 막 어색한 독일어로 막 카니시? 그래서 내가 야 베트남인가 한국인가 그때 안 뜨니 막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어디게 출신이야?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럴지도 모르죠. 아, 좀 표 좀 안 내고 좀 했으면 좋겠어. 아우. 예. 근데 그 친구는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일단 제가 처음으로 그 공중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때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많은 목사, 30대 초반의 목사였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신학과 신앙과 앞으로의 미래와 또 시작한 유학생활과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은 목사로서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도 항상 이렇게 마치 쫓기듯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손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하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앞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은 안드레아스 벤델. 예. 그 아버지가 마부게 근처의 쾰베 그쪽 어간에서 목회하는 분이시죠. 예. 경건주의 교회 목회하는 분이고 그 친구는 신학을 하지는 않았어요. 일반 전공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름은 안드레아스 벤델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기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 친구는 이제 그 저기 바이스루슬란트 뭐 어디 백러시아예요. 그쪽에 어디로 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결국은 가게 됐는데 예, 저를 그 이후로도 이제 자주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손을 잡으면 네 손이 참 따뜻하구나. 그리고 항상 이렇게 축복해주고
저는 아 천국을 소유하고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은 참 멋지구나, 자유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아마 몇 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떠나는 그 구소련 지역 안에 백러시아 거기 어디에 시골 어디에요? 거기를 아주 몇 년 동안 답사하고 거기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선교 훈련을 미국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또 한참을 받고 그리고 떠나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적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향을 발견하려는 안드레아스 벤델 딱 해가지고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 정말 이렇게 충격적이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선교지를 방문하고 거기서 마지막을 맞았던 사람들, 우리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받은 그 보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샀던 사람들, 그들의 한결같은 것은 세상이 뺏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떠나서 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쉽게 빼앗겨버렸는가. 그런 것은 보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은 내가 우연히 발견했던, 오늘 또 보니까 진주를 사려고 장사꾼이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녔는데 못 발견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찾아서 발견했건 우연히 발견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서 모든 고기를 다 잡아놓고 거기에서 알곡만 골라내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를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우연히 만났든 아니면 노력해서 만났든 그 주님을 정말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다 만났건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다 만났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자유롭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럽고 행복하고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닮고 싶고 부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법 잣대로 잴 수 없는 일관성과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 품위와 존귀와 그리고 그들 안에만 있는 멋진 삶의 원칙이 있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도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는 안 돼. 이놈은 독일은 안 돼. 독일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날씨 마음에 안 들고, 뭐 세제도 마음에 안 들고, 세금제도. 아니, 세제는 좋죠. 독일, 말은 발언대로 해야지. 독일 세제는 좋아요. 세금. 응? 세금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난 미국 갈 거야, 막. 캘리포니아, 막.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가서 사슴농장하고 난 살 거라고, 거기가. 근데 여기서 불행했던 사람은 가서도 불행할 확률이 높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예.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거든요. 내 그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알았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병원은 의사 보고 가는 거지 목이 어디 있느냐는 보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식당도 주방장이나 아니면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 보고요. 뭐 주방장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주인이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해요. 그가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업, 영광의 기업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분명히 그 그릇에 맞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업을 이룰 분명한 그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는 내가 그 보배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것이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벅차고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주님만이, 그 아버지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 앞에서는 어떤 다른 주장도 의미가 없다는 것.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외에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없다는 것. 그 아버지가 내게서 떠나가시면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도 아까 여기서 놀던 우리 아이처럼 엄마나 아빠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과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나시면 결국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집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연민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고집과 아집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고통을 낳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그 집착은 우리 안에서 순수한 열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도 종종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보배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부러운 상태에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자유한가? 나는 다른 보배들을 팔아서 이 참된 보배를 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사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보배를 다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보배가 빛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고,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